국내 금융회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전직 정부 관료나 금융공기업 출신 등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한국금융학회 특별정책심포지엄에서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정준영 중앙대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상장사를 포함한 515개 금융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규모는 평균 7명이고 그중 사외이사가 53%로 절반이 좀 넘었습니다. 사외이사 출신 직업으로는 대학 교수가 29.7%로 가장 많았고, 금융공기업 출신이 7.9%, 정부 관료 출신은 14.5%이며, 그중 차관급 이상 관료 출신은 3.9%로 조사됐습니다. 이 교수와 정 교수는 낙하산 사외이사들이 총 자산 수익률 등 금융회사의 실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들은 ROA와 마이너스 관계라고 분석했는데, 연구개발 지출이 많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 등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이 중요한 곳에서도 사외이사들이 성과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사외이사 등 정관 예우가 관료들에게 암묵적 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기 퇴직을 막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방안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